네,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 나갈 텐데요.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굉장히 공교롭게도 코를 훌쩍거리고 있는데요. 네, 봄이 오면 꽃가루가 날려서 이렇게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네네. 죄송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황. 오늘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또 에너지 관련주하고 테크주가 동시에 미국에서 올라갔어요. 네네. 그런데 다시 10년물 금리는 2.83%로 갔고요. 네네. 약간 헷갈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단기간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식이 여전히 좋은 투자 수단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주식시장에 접근하신다면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다소간 좀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투자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신다.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투자 기간을 잡으신다면 여전히 주식의 매력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당연히 향후 이제 개인적으로는 3분기 정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조금 짧게 잡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종목별로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유효한 이렇게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이제 3분기 넘어서 4분기 내지는 내년까지 그렇게 좀 길게 보시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이시라면 오히려 이 3분기까지의 주가 조정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까지는 오히려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하향 전망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 특히 이제 시장 전체에 미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락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기업의 성장성 내지는 이익의 증가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주식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의 기간들을 미리 앞서 전망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4분기 정도 가신다면 오히려 내년도의 경제 상황, 그리고 내년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이자율 상승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 정점은 3분기 정도가 아마 이자율 상승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2분기와 3분기에 가장 많이 반영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신다면 특히 그리고 좀 길게 보신다면 내년을 오히려 3분기, 4분기 이후의 그런 시기들을 감안을 하셔서 조금 많이 하락한 종목들 내지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 연구위원님 그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는 하죠. 그 우리가 얘기는 하기는 쉬운데 행동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보면은 동학개미들이 일단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 행동을 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예, 동학개미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사실은 그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 자산운용사, 네,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그렇죠. 기관 투자자죠. 네. 전문가 대 비전문가의 싸움, 뭐 이러면 사실은 동학개미들이 조금 어려울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겨 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 연구위원님 모셔서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식경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항상 공부를 좀 우리와 같이 해주시면 앞으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의 이런 이제 투자 방식을 네. 계속해서 유지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만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물론 이제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단타 중심의 투자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단타 중심의 투자를 이제 이어가시다 보면 펀더멘탈보다는 오히려 수급 상황의 변화라든지 이런 요소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수익이 괜찮게 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이것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기에는 사실 대단히 어렵다.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아주 단타 문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테마주 현상에서 테마주를 타다가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괜찮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굉장히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타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과연 이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신다면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사실상 다 기관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은 분명히 시스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이나 그런 부분들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시스템 방식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그 종목을 선택을 하고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손절을 할 건가 리스크 관리도 이러한 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절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접근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감이라든지 주로 이제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양자 간에는 반복적으로 투자가 발생을 했을 때 투자 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우리 연구원님한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건데 그래도 채권 시장도 전문가시잖아요. 자, 지금 10년물 금리가 2.83% 올랐어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뭐 이제 피크입니다, 사실은. 아, 피크 아웃 될지 몰라도 더 피크가 나올 수는 있죠. 네,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그래서 그 걸로 예상인데요. 2.83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까 뭐 3분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더 상승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 3% 찍고 그렇게 될 테니 아직은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갖다가 지금 너무 일찍 팔 때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이 2분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여기에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연준의 금리 결정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상승시킬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금리는 연준의 이러한 모습들을 사전적으로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해서 10년물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연준의 그 스케줄, 그 다음에 양적 긴축과 관련된 그런 스케줄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연준의 그 최종적인 금리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100% 다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10년물 금리 현재가 정점이 아니냐라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 있으십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크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기술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기술주가 이제 금리 상승이 정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의 그 가격 하락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술주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시는 것이 오히려 그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특히나 5월 달에는 0.5%의 빅스텝 인상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이미 그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다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금리 상승의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게 금리 상승이 발생했을 때 기술주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충격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당분간은 더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 이게 금방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피크아웃 현상이 발생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그럼 공모주라도 해야겠네요? 공모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매력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공모주라는 것이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공모주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달, 6월 달 그리고 하반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항상 대박을 가져오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는 공모가를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이제 주식들이 나타나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평균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한 이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계속해서 공모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모 가격이 어디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자면 한 20% 내지는 3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내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기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들어오는 공모주가 있다면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공모주 그러니까 공모 가격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는 그런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정리를 좀 하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질질 끌릴 것 같다. 아, 이런 말씀이고 그 대신 2, 3분기 가면 성장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우리의 투자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그 대신 좀 천천히 하는 게 낫겠다. 네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공모주 나오면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황세훈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한번 또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